저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이곳. 그렇습니다. 차밭입니다. 여기는 엄청 어마어마하고 극장 같아요. 보면 약간 옛날 저 야외 극장? 이 장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천년 전부터 뭐 나무들이 여기 있었다는 게 와. 그 전년의 이야기가 담긴 한 잔의 차. 감동과 감탄 그 자체입니다. 마시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되게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 맛에 집중하게 되니까 바깥 세상을 좀 차단해버리고 중심이 잡아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차. 알아갈수록 빠져드는데요. 그 맛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역사가 많은데 뭔가 그 무대가 필요하는 것 같아요. 한국 차가 청춘을 만났습니다. 오, 이런 시간 참 오랜만입니다. 중국 스타일인가 영국 스타일인가 그런. 이거는 약간 서양식 같은. 친구와 함께하는 나들이. 맞아, 약간. 차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은데. 잘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배울 게 좀 많아요. 원래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항상 안쪽에 들어가야 돼. 저는 미국에서 왔고 블레어는 호주 출신인데요. 그래. 함께 그래. 방송 출연을 하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블레어는 어릴 때부터 차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차 문화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달콤하죠. 카페인 안 들어 있고 편하게 마시고 여러 번 우려내고 또 이렇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국화차인 것 같고 그리고 부담이 없잖아요. 맛에 아예 부담이 없고. 놀랍게도 블레어는 차 전문가입니다. 네, 잠깐 말을 했는데 작은 한자로 작설은 한자로. 그 새 효, 제비. 응, 제비의 효. 혀. 혀, 아. 제비의 효. 그만큼 작은 잔잎이라고. 디지털 마케터인 블레어. 어떻게 한국 차를 잘 알게 됐을까요? 태운 적은 없어요. 그냥 막 보고, 막 견학인가? 보고 그냥 하는 거. 겸손하게 말하지만 블레어는 한국 차의 숨은 고수인데요. 한국 차에 홀딱 반한 블레어는 차 여행도 자주 다녔답니다. 블레어의 권유로 저도 한국 차를 마셔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콤하지? 아, 이거 진짜 은은한 맛이네. 나이? 너무 막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네. 약간 이거 고급스러운 녹차는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역사도 더 깊고 뭔가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다원마다 맛은 달라요. 얘기도 다르고 가족이 차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도 뭐 그런 얘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토리텔링 재밌네. 뭔가 멋있다. 이게 계속 그냥 찾게 됐더라고요. 누구라도 금방 빠져드는 이곳. 한국을 대표하는 차밭. 그렇습니다. 전남 보성의 차밭입니다. 싱그럽고 깨끗한 그곳. 블레어가 보성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엄청 어마어마하고 뭔가 극장 같아요. 보면 약간 옛날 저 야외 극장? 웅장한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극장처럼 생겼으니까 약간 사람들이 다 여기 이 줄처럼 사람들이 다 막 앉아 있는 것처럼 뭔가 보는 느낌?
유려한 곡선이 빚어내는 이 풍광. 이런 차밭이 있어 보성은 한국 차를 대표하는 고장이 됐지요. 보성에는 어떤 차 이야기가 있을까요? 단아하고 유서 깊은 어느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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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여기 그 보성군 그 오래된 차 문화 관련 뭐 역사가 있다는 있는 것이라고 들었었는데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블레어가 찾은 집. 한국의 전통 가옥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차 마시는 사실입니다. 향부터 좋은데요. 정갈한 찻상. 블레어가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네. 이순신 장군. 네. 아, 누군지 아는 것 같아요. 그 신기하네요. 네. 이순신 장군이 네. 그 정유재란 때 네. 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3박 4일을 계셨는데 네. 그때 이렇게 차도 드시고 네. 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이순신 장군. 이 집과 인연이 깊고 특히 자와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순신 장군도 직접 이를 기록했는데요. 난중일기에 나오는 양산항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학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네. 차 그림인데요. 여기 차시도 이렇게. 아, 네. 시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아. 처음 보성에 자리 잡은 선조께서 남긴 시화도인데요. 차에 대한 시가 남아있습니다. 찻주전자에서는 흰 거품이 일어나고 이를 마시니 시름이 사라진다고 읊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주 특별한 차가 있습니다.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네. 떡차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마셨던 그 차예요. 아, 그래요? 네. 찻잎을 증기에 찌고 절구에 찧어서 마치 떡처럼 만든 차를 떡차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발효시킨 차라고 하는군요. 떡차는 어떻게 마실까요? 이 집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이 돌솥에 네. 물이 끓을 때 이 떡차를 넣어요. 네. 그래가지고 끓일 거예요. 떡차를 그대로 돌솥에 넣고 푹 끓이는데요. 블레어도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차 막 네. 돌솥으로 차 끓이는 것도 처음 보고 약 끓이는 것 같은 예. 거 있네요. 예, 맞아요. 네. 우리 차를 예전에는 그 약으로 마셨거든요. 아. 예, 기호 음료이기 전에 네. 약으로 마시고. 돌솥에 넣고 푹 끓인 떡차. 어떤 맛일까요? 차 색깔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차 전문가인 블레어의 품평이 궁금한데요. 과일향 나는 것 같고 예. 꿀향도 나고 이 탕처럼 끓여 먹는 거 처음 본 거라서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뭔가 일단 그냥 다관이나 일반 주전자보단 뭔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떡차를 다르게 즐기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갈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 떡차를 만들어서 그 발효가 후발효가 된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이런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떡차를 곱게 갈아서 가루차로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하얀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루차를 잘 젓자 정말로 흰 거품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선조가 남긴 시에 나왔던 흰 거품이 바로 이 거품입니다. 거품과 함께 마시는 차, 어떤 느낌일까요? 말차보다는 되게 부드러워요. 뒷맛은 살짝 있긴 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차에 담긴 이야기가 그 맛을 더해줍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 와서 이거 마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가 네. 있으니까 네. 뭔가 그 맛에 더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뭔가 네. 매력적이에요. 다른 차에 대한 뭐 지식이나 그런 거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거는 진짜 잊어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한국 차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네, 바로 경남 하동입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잣잎. 이 강인한 생명력, 차의 또 다른 상징이겠죠. 섬진강 줄기와 능선의 경사가 조화로운 하동의 잣밭. 특별한 감흥을 줍니다. 이런 풍경이 진짜 예뻐요. 우리 고향 쪽에는 비슷한 건 있지만 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완전 한국적인 풍경인 것 같아요. 하필이면 산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잣밭. 그 특별한 풍광. 신기하거든요. 이런 약간 비탈길도 많고 바위들도 많은데 이 엄청 높은 산에 이런 잣나무들 있는 걸 되게 신기했어요. 하동 잣밭은 가파른 경사 그 자체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는 경사면. 누군가 차밭을 손보고 있군요. 해순을 따려면은 요런 티라든지 그런 이물질들을 차잎에 안 딸려 들어오게끔 틀어주는 작업입니다. 30년 넘게 차 농사를 지으며 차를 만들어 온 만수 씨. 그의 차 농사는 비탈과의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수 씨 차밭을 찾은 블레어. 그런데 웬 기계일까요? 아, 모노레일이군요. 비탈진 잣밭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경사가 너무 심한데요. 너무 심한데요. 와. 멀리서 바라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정말로 아찔한 경사입니다. 어휴. 이렇게 잣밭이 와. 경사인 이유? 야생 잣밭이기 와. 때문입니다. 진짜 예뻐요. 예. 네. 하동 야생차가 네. 천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네. 지리산의 북풍 네. 바람을 막아주고 예, 예. 또 남쪽으로는 섬진강에서 따뜻한 바람이 아. 그거 올라오기 때문에 바람과 습기를 네. 다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분 조절이 되고 이거 발 디디기조차 어려운 비탈면. 자. 이런 곳에 차가 잘 자라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바로 바위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바위들이 차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근데 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예. 네. 따뜻하지요? 아, 네. 그러게요. 네. 따뜻하죠? 네, 너무 네, 따뜻한데. 손 안 시렵죠? 아, 전혀. 네. 추워도 네. 한참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저기 보일러 역할을 해줘요. 바위에 반사된 태양의 복사열이 겨울 차나무를 따뜻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비탈진 차밭이 건너 다 보이는 곳. 진짜 와, 진짜 다 보이네요. 예예, 저희 차시라고 바로 정면이라서. 30여 년 차밭을 갖고 온 주인이 직접 따라주는 차맛은 어떨까요? 우리 차를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약간 일본 차에 비하면은 좀 더 덜 씁쓸한 것 같고 좀 더 달달한 맛이 나는 것 같고 색깔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거 특우전이라고 하셨죠? 예, 한번 맡아보세요. 피가 약간 되게 달콤한 향이 나는데요?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차 중에서 최고로 진다는 우전, 고구전에 딴 여린 잎인데요. 차 마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음미하고 싶어 한다는 그 차입니다.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블레어도 금방 매료되고 맙니다. 바디감? 바디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예. 바디감이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지리산을 통째로 마셨어요. 네. 그런데 만수시 방에는 색다른 차도 있다는데요. 발효차입니다. 그래도 저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제일 오래된 그거 차를 저희가 기념으로 맛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뜯어서 먹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만든 지가 15년 됐거든요. 15년 동안 발효했다는 차. 이런 색깔이군요. 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약간 아트인 줄 알았어요. 다 아트 아니고 이게 맛있는 거. 예, 먹어도 됩니다. 중국에만 떡차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떡차가 있었어요. 장식품인 줄 알았던 차. 한국의 발효차였습니다. 세월을 품은 그 향은 어떨까요? 어? 무슨 향이지 이거? 약간 꽃향이 나는 건가? 맞아요? 밀향. 밀향? 예, 꿀향에 가까운 약간 향이, 꽃향이 날 겁니다. 네. 예. 이미 향부터 색다른 발효차.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 약간 건살구나 건포도 맛이 너무 강하게 나는 건데 신기합니다. 되게 좋아요. 차는 뭐 씁쓸하다, 쓰다, 아니면 약간 너무 맛이 너무 강하다. 근데 이 맛은 강하지도 않고 씁쓸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달콤, 적당히 달콤하면서 이런 완전 강한 그 과일향이 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젊어지고 있다고 하면 될까요? 분위기부터 달라 보입니다. 저희 공간이 조금 더 특별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시고. 아, 오셨어요. 아, 잘 지냈어요. 오늘 좀 특별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겨울차 때 좀 흑차 약간 무거워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풋풋한 계열로 이게 이제 우전의 채련 씨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차를 내고 있는데요.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제가 어떤 취향에 대해서 말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차가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모르던 저의 취향을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제 역할을 설명하는 용어로 하면 저는 저를 티 큐레이터라고 칭하고 있고요. 차를 좋아하고 산지를 다니면서 좋은 차들을 많이 이제 고르면서 제가 아 이런 분은 이런 차가 맞겠다, 이런 분은 이런 차를 좋아하시겠다라는 걸 미리 조금 고려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차의 종류 중에 제가 이분이 좋아하실 만한 거를 추천해 드리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도슨트 역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술 작품 볼 때 이게 어떤 의미로 그려졌고 혹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거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좋잖아요. 스스로의 취향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차. 청춘들의 차입니다. 좀 더 나죠. 네. 두 번째 잔이 항상 더 많이 나와요. 공간 자체가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지 않아서 분위기 자체가 조용하고 좀 차분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사소한 얘기를 해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가면 되게 설레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엔 저는 혼자 왔지만 이 공간에 왔는데 여기 마시고 차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왔는데 친구가 차를 이 공간에 오면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비대면 시대 더욱 각광받고 있는 나만의 차. 그런데 채련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차를 조금 더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국내 차들을 제대로 좀 다양하게 안내드리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국내 차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걸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국내 차들이 다양하구나, 정말 좋은 차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걸 하면서 더 알아가고 있어요. 세심하게 차를 고르고 권유하는 채련 씨. 차가 정춘을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더 젊은 분들에게 차를 더 멋지게 알리고 더 편안하게 소개하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포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이야 아직은 조금 더 열심히 키워가야 되겠지만 추후에는 해외에도 한국 차 조금 더 멋진 형태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다시 하동입니다. 야생차의 고향. 역시 가파른 비탈면에 있는 한 자밭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차 농사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는 덕금차 명인인데요. 제가 7대째 이어받은 여기 차밭입니다.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차 만드는 거고 차 가꾸는 거고 이거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이곳을 찾아온 블레어. 만나자마자 돌발 질문을 합니다. 커피만큼 인기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일단은 지금 목적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8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들.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차밭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동의 그 차밭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죠. 풍경이 항상 그 사계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얼핏 실내는 여느 찻집과 다름없이 보이는데요. 주변 풍광 외에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차 테이크아웃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특히 고급 차. 네. 근데 이런 같은 공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목적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차밭을 보여주잖아요. 네. 제가 이런 환경에서 차를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는 네. 차밭을 보여줬는데 네. 그럼 거기서 생산된 차를 바로 먹을 수 있다면은 네.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서 이제 네. 저희가 그 빠르게 이제 차를 올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고급 차를 올려서 네. 넣어드리죠.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데 요즘 추세에 따라 차를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잘 안 팔려서 사찰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다녀봤어요. 가는 곳마다 이 커피 내리는 기계까지 다 들여놨더라고요. 여사님들께서. 아 이게 참 그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뜨끔했죠 완전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왜 돌아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걸 돌아오게 만들자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지난데 그래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차를 들고 다니며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말하자면 테이크아웃 차입니다. 이때도 최상의 차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뭐 머그컵 아니면 뭐 일회용 컵 뭐 이런 거에도 차를 담아서 드실 수는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만 오롯이 즐긴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게 자기가 있는 공간을 개인화해서 즐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곳이 가장 즐거운 곳이다. 본인이 즐기는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준비만 해드리는 거고 실제로 즐기시는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즐기는 것이니까. 이건 또 무엇일까요? 마치 소풍 도시락을 싸는 것 같은데요. 밑에 깔 수 있는 거. 다관과 수구, 찻잔. 그러니까 닭이 기본적인 닭이랑 요 차랑 요 간단한 다식을 넣어드려야. 시원스레 펼쳐진 푸른 차밭. 소풍 산자를 받아든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차는 맛도 마시지만 분위기도 크게 한몫하잖아요. 스스로 차를 우려내고 따르고 맛보는 이 순간. 그 느낌이 어떨까요? 차밭 속에서 먹는 것 같아서 여기 녹차밭에 좀 스며드는 느낌?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다음에도 한 번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와 풍광 좋은 차밭.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맛과 분위기. 요즘 청춘들이 만나는 한국 차입니다. 넉넉한 들판과 바다를 품은 전남 보성. 단아하고 규모 있는 한옥. 블레어가 그 유혹에 빠졌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많이 와요. 제주도 사람도 많고. 아, 그래요? 저도 호주에서 보러 온 건데요. 이번에. 멋과 맵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한옥. 집주인은 이곳을 잣집으로 꾸며놨습니다. 네. 여기가 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한옥하고 네, 나무하고 네. 네. 이렇게 조경을 보면은 상당히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아 너무 멋있어요. 전통 보송 녹차를 딱 한 잔 딱 네. 마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한옥에 반한 아버지. 이 집을 차향 그윽한 곳으로 가꾸기로 했답니다. 젊은 딸도 선뜻 아버지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군요. 근데 전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우리 딸이 재밌어요. 청소를 상당히 그 이걸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딸은 이곳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잘해. 이제 햇빛이 나와서 좋아. 이런 날씨 진짜 최고예요. 오, 맛있겠다. 녹차 초콜릿이고 녹차 케이크. 네네. 볕 좋은 툇마루에서의 차 한 잔. 이제 스스로 시간을 디자인할 때입니다. 물 끓이는 것부터 이거 다 시간 걸리잖아요.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쉬게 되는 거고, 마시는 것도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야 되는 거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 갖게 되는 거고, 생각할 시간도 되는 거고, 이렇게 힐링 되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 사람도 달라지는 걸까요? 이 맛이죠. 이럴 때는 치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차를 마신다는 것,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겠죠? 누군가가 내어준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려내고 바라보며 천천히 음미하는 것. 그것이 차의 진짜 묘미겠죠. 이 마시는 차에 뭔가 무대에 올린 것 같아요. 한국 차는 맛있잖아요. 충분히 맛있고 되게 재밌는 역사가 많은데 뭔가 무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차가 갖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를 널리 알리는 일. 딸 보배 씨도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보성이다 보니까 녹차는 메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쇼케이스를 봐도 제일 가운데가 보성 녹차 케이크예요. 보배 씨 손끝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 녹차꽃입니다. 녹차 꽃잎이죠. 녹차 꽃이 다섯 개거든요. 녹차 초록에 이런 흰색, 노란색 이런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한국 차를 아는 사람은 많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기는 이는 많지 않은 현실. 보배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음료를 나가더라도, 아니면 디저트를 나가더라도 다른 곳과 다르게 차별화시키고 특별했으면 좋겠고 맛도 뛰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보배 씨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이 특별한 공간과 차 맛을 즐기는데요. 이분들도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는군요. 3시간? 3시간 정도. 3시간 반? 네. 이런 데서 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3시간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 젊은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게 한국 차가 청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진정한 힐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이 힐링이라는 게 처음 들었을 때는 아이 뭐야 힐링. 이것도 힐링이고 저것도 힐링이고 다 힐링이다. 막 사람들이 아무거나 그냥 다 힐링이라고 하니까 뭔가 의미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뭐 노래방 가든가 뭐 술 마시면 사실 이거 그냥 잠깐의 쉼인 것 같고, 사실 오래간의 힐링 찾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찾았냐면 사실 차로 찾은 것 같아요. 이 차는 맨날 마시고 이렇게 나만의 시간 보내면 진짜 오래가는 힐링 찾는 것 같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힐링 찾아야 행복해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힐링,
차 한 잔 어떤가요? 천년의 시간을 품은 신의 물방울 차. 수많은 이야기와 다채로운 맛을 품은 한국 차.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지금 청춘들이 한국 차에 흠뻑 빠져들고 있습니다.